안녕하세요. 이병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슬로우왕. 야, 이건 스윙의 정말 디테일한 MRI다 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옥스윙몰과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한남 직영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 2층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튜브 촬영을 위한 최고의 스튜디오. 일반 스크린 골프 방의 2.5배 정도에 되는 큰 사이즈, 방송국 스튜디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곳에서 이병 골프학교 모든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로우왕. 지난 시간에 우리 다운스윙, 하프스윙까지 왔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동작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처음 들어본 동작은 뭐였냐면, 우리가 뭐 샬로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샬로잉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백스윙 탑에서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체만 뒤로 빼게 되면 밑으로 쳐져서 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스윙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 왼발 디디고 무릎 빼고 골반 돌리면 이렇게 엎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발 디디는 발과 동시에 우린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른 팔꿈치를 빨리 엎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왼발 디딤과 무릎이 도는 이 액션과 동시에 이 오른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 정도의 느낌의 동작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윙을 해보면 백스윙 탑에 갔죠. 탑에 간 상태에서 이렇게 빠질 때 팔꿈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샬로잉 동작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내 옆구리에 붙인다고, 디딤과 동시에 붙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정확한 라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을 해보면, 그래서 백스윙 유지,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붙여주게 되면 스윙이 쭉 붙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스윙 뭐 오른쪽에 모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게 쉽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어깨에 가동 범위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늘 다운스윙 때는 왼발을 디딤과 동시에 이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붙는다, 절대 붙진 않죠, 붙는 동작을 취해줘야만 내 스윙 라인을 제대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팔꿈치가 붙은 동작까지 왔죠.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갑니다. 이 다운스윙, 하프스윙부터 이제 임팩트까지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어드레스 하고 여기까지 들어왔죠. 근데 왼발 디디고 무릎 빠지고 이렇게 붙었을 때 손이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서보면 같은 위치다. 하지만 멀어 보인다. 왜?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때 클럽 페이스는 약간 덮여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공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거의 왼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멘텀을 태우고 있죠. 모멘텀을 태우고 있는데 양손은 아직 오른 허벅지 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임팩트를 들어갈 때 힘은 계속 밖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이 간격이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몸하고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돕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돌아서 왼쪽 허벅지에 손이 왔을 때 공이 붙어요. 근데 실제로는 스퀘어로 붙을 것 같지만 약간 열린 형태로 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질에 따라서 이렇게 됐더니 우측으로 밀리더라 하는 분들은 스퀘어로 대줘도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붙어있는 동작은 여기에서 붙인 게 아니라 이미 탑에서 붙인 동작에 의해서 그대로 도는 동작에 의한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전부 벌려 오다가 이렇게 붙이는 동작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백스윙을 탑 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붙인 상태까지 왔죠. 그럼 이때는 양손이 지금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이 유지됐으면 계속 손도 이제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죠. 돌게 되면서 임팩트에 왔을 때는 왼손 뭉치는 왼쪽 허벅지에 와 있고, 그리고 힙도 돌아 있는 상태, 그리고 임팩트가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딱 공 위에 둔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꾼들은 약간 열린 형태, 왜 여기서 탁 걷어올리는 형태가 되지만 그냥 스퀘어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특별히 말 없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양팔은 펴 있지 않고, 그리고 무릎도 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최초의 셋업에서부터 임팩 구간까지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때 그대로 왼손목 유지된 상태에서 하프스윙 들어가고, 이때까지는 무릎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코킹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왼쪽 바닥을 좀 더 눌러주는 형태로 그대로 어깨가 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많이 돌아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백스윙 탑까지 가고, 그 다음에 왼 앞꿈치 디디면서 왼발 디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왼발을 디딜 때 오른쪽 상체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팔꿈치, 오른 팔꿈치가 빨리 옆구리를 찾아 들어오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왼발 디디고 무릎 벌어지고 있죠? 왼 팔꿈치 찾아오는 동작에서 뒤에서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골반은 그다음부터 돌다 보니까 하프까지 돌아온 이 느낌, 이때 양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 몸만 회전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약간 뒤쪽에서 때리는 느낌 임팩트 위치가 되고요. 이때는 무릎이 다 펴 있지 않죠? 그다음에 오른 팔꿈치도 그대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약간 나갈 수는 있지만 공 쪽에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는 약간 열리는 형태로 선수는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스퀘어에 놓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까지 알아봤어요. 임팩트 구간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릴리스에 대해서, 팔로스루 릴리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니쉬까지 넘어가는 동작해서 풀스윙까지 마무리하는 슬로우 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와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